안녕하십니까. 우리 JSTV의 특별 강의 시리즈 우주와 맞선 인간, 오늘 마지막 강의 제8강의가 되겠습니다. 제8강의는 콤파스 성좌 곧 하나님의 손이다. 콤파스 성좌라는 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이냐. 어제 저녁 강의에 대우주와 소우주에 대한 강의를 오늘 아침에도 했고, 어제도 지금 하나님의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라틴어로 옴니포텐스다. 옴니포텐스다라는 건 옴니는 에브리웨어, 영어로 말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포텐스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느 장소에서든 능력이 있다. 그 우리말로 번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라틴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유비쿼터스다. 유비쿼터스라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장소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는 없다.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것이 유비쿼터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이 옴니포텐스다.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최신 우주 물리학과 나사니 뭐 에사니 그런 데서 우주를 관측한 그러한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가 얼마나 거대하냐. 그래서 직경이 뭐 1580억 년이다. 아, 빛의 속도로 가는데 1580억 광년이다. 아니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4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의 속도로 1850억 년을 가야만 우주의 지름을 횡단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어제 그림 본 데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그것이 양쪽에서 서로 교신한다 치면 이쪽에서 보낸 메시지는 1580억 년 전에 보낸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지만도. 이쪽에서 받아보는 건 그렇게 오래된 뉴스가 오는 거라고. 1580억 년이 지나서 빛이 이쪽에 도달하니까 여기서 받아보는 모든 그림과 형상은 그건 1580억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장소에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없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가 없다. 옴니포텐스와 유비쿼터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는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천억 개가 들어. 또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가 또 천억 개 들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서 우리 태양계가 우리가 존재해 있는 그 밀키웨이 그 은하계 중심부로 지금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 중심부에서는 블랙홀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어요.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그 소용돌이의 반경이 약 15,000 광년이다. 빛에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태양계가 그 중심으로부터 약 2만 광년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5,000 광년만 더 가면
그 소용돌이 안에 빠진다. 그거죠. 근데 5천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가도 5천 년이나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 년을 살아 있으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천 년 뒤에 일어날 일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로. 그러나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은 짧은 겁니다. 그게. 5천 광년이라는 건 짧은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태양계가 블랙홀에서 뿜어대는 그 은하계 중심에 있는 소용돌이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심 걱정이 많죠. 5천 년 뒤에는 태양계가 다 거들짝 나는 거냐?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거냐? 그런 건 모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머리로서는 앞으로 5천 년 뒤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아침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에너지의 소용돌이야 가까워지니까 우리 태양계 무슨 증상이 생겼느냐? 이상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많이 나고 지금 그러고 태양계가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만 온난화가 해서 지구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화성, 목성, 토성이 다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중심에 블랙홀이 회전하면서 뿜어대는 에너지로 인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거기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선이 굉장히 강해졌다. 우주선이라는 건 코스믹 레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그 파장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해지고 밀도가 높아가지고 그게 우리 지구로 떨어지면 알프스 몽블랑 있는 데서 떨어지면은 내려오면서 다 분산돼가지고 대기권에서 그 생명체 DNA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우주병에 걸린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나무나 초목도 다 우주병에 걸린다. 그런 강한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데서 지금 콤파스 성자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콤파스는 여러분 아시죠? 그 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콤파스. 근데 콤파스 성자가 있다는 거를 안지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1763년도 프랑스의 라카엘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발견했어요. 그건 남반부에 있는 별입니다. 우리 북반부에는 북극성이 있고 남반부에는 십자성이 있어요. 완전히 십자가로 된 별이 있어요. 남반부에는. 지구가 그 가운데 북극성과 십자성 가운데에 있으면서 자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반부에서 보면은 콤파스 성자가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콤파스 성자가 있다 논문을 발표하니 한 30년 뒤에 1790여 년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괴테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화가고 음악가고 그리고 철학자고 시인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영국판 괴테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판 괴테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김정희양입니다. 그런데 음악도 하고 철학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어쨌든 다재다능한 사람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콤파스 성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30년 그 발견된 지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콤파스를 들고 우주를 창조하시는가 보다 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손에는 콤파스를 들고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게서 이제 콤파스 성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에서 이런 콤파스를 가지고 수학자 중에 수학자, 과학자 중에 과학자로서 창조를 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은
그 콤파스 성자가 있다는 것을 나사에서 연구해서 여기 사진을 찍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반부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십자성이 있어요. 십자 크룩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십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가운데가 치르치누스라고 써 있는데 그게 콤파스 성자인데 콤파스 성자에 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별들도 있고 트라이앵글 삼각형 병 뭐 여기 센타우루스 여러 별들이 있는데 요 가운데 콤파스 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다섯 개가 있대요. 근데 세 개가 큰 별이고 두 개가 작은 별입니다. 그래서 말 사람 손가락 비슷해요. 엄지 손가락, 검지 가운데 그리고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손가락 비슷하게 생긴 콤파스 성자가 있다 알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다섯 번째 있는 제일 작은 별에는 지구처럼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18,700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어요. 초신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펄서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펄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 풀소라는 게 맥박 아닙니까? 맥박 뛰는 거. 근데 그 펄서별이 우리 지구 시간으로 1초에 7번 자전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1초에 7번을 돌아요. 돌면서 그 별이 우주로 뿜어내는 양자파장이 있어요. 양자파장. 퀀텀 웨이브입니다. 양자파장인데 그것이 우주 도처로 나갑니다. 1초에 7번 그 자전하는 속도로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지구에도 도달이 되는데 남반부 쪽에 있으니까는 지구 남쪽이 강하게 도달하고 그것이 북반부에도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콤파스 성자에서 나오는 펄서에서 1초에 7번 자전하면서 파장을 보내는 것이 우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파장입니다. 아시겠어요? 18,700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때 이미 우리 태양계가 상당한 그 에너지 소용돌이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아신 하나님이 초신성을 만들어서 펄서별을 만들어서 거기서 양자파장을 막 내가지고 우리 지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강한 아주 농도가 짙은 우주선이 지구로 내려오면서 생명체들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우주병들게끔 되는 것을 미리 18,700년 전에 준비를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사에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1초에 7번 도는 파장이 지구에로 오는 거를 그거를 카메라가 다섯 대가 사진을 찍었어요. 허블 천체 망원경 또 엑스레이로 찍는 사진이 있습니다. 또 적외선 카메라 뭐 자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엑스레이 카메라 이런 거에서 다섯 개의 우주 망원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그냥은 안 보이는 건데 그 특수한 카메라가 사진 찍은 걸 합성을 하면은 그게 가시화됩니다. 그 파장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여기 나사에서 찍은 그 펄서별 1초에 7번 회전하는 별입니다. 이게 7번 회전하는 별인데 이것이 나사에서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다 이게 다섯 번째 손가락이네. 거기 새끼손가락에서 아주 양자 파장을 내는데 위에 머리에 붉은색이 있는 데가 파장이 약합니다. 제일 약하고 가운데 초록색이 있는 것이 중간급이고 아래에 청색이 있는 파장이 강합니다. 강한데 이거를 우리 지상에서 듣는 음악 소리로 바꾸면 이 붉은색은 현악기 소리입니다. 거의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그런 거 하프나 기타나 이런 현악기 파장에 해당하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타악기, 건반악기, 피아노, 북 이런 파장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색의 파장은 사람 목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제일 강하다. 여기서 이 지금 펄서별이 내는 파장, 거기서 우리 지구로 보내주는 파장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분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붉은색은 제일 약하고 초록색이 그 다음으로 강하고 청색이 제일 강한데, 이 청색은 사람 목소리 파장과 가깝다. 그래서 시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수금으로, 수금이라는 건 현악기 아니에요? 이거 뜯고 하는 현이 붙은 악기로 목소리로 찬양하라. 그것이 이 펄서별이 우리 지구에다 보내주는 현악기 파장과 건반악기 파장과 사람 목소리의 파장으로 합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지구에 도달한 파장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카메라로 해서 그거를 합성한 파장의 사진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장이 오는데 와서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우주선도 분산됩니다. 대기권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장이 오다가 대기권에 들어와서 분산됩니다. 분산되는 데서 잘 보시면 여기 붉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청색이 많아요. 청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오는 거, 이 각도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것이 그 콤파스 성좌에서 새끼손가락에 해당되는 펄서별이 1초에 7번 자전하면서 보내오는 파장이 우리 지구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초에 7번씩 이렇게 오니까 하루 종일 24시간이라면 굉장히 많은 이 양자 파장이 우리 지구에 오는 거예요. 남반부는 굉장히 강하고 북반부도 이 영향이 오는 겁니다. 북반부에서는, 남반부에서는 거의 다고, 남아메리카, 뭐, 뉴질랜드, 호주, 남극대륙, 그런 데는 이 파장이 압도적이고, 그게 반사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기권에 반사돼서 다시 간접적으로 북반부로 또 내려오고 하는 파장이 제일 많이 내리는 데가 티베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예요. 우리 한반도에 제일 많이 이 파장이 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우리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예? 찬양이 현악기 가지고 찬양했어요. 또 건반악기도 사용했어요. 이 펄서별에서 오는 현악기와 건반악기와 목소리. 그 파장입니다. 그것이 붉은 파장, 초록색 파장, 청색 파장 아닙니까? 이게 삼원색이에요. 적색, 녹색, 청색이. 그걸 음파로 바꾸게 되면은 현악기 파장과 건반악기 파장과 목소리 파장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남반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달되고, 북반부에는 남반부에 도달된 게또 반사해서 대기권으로 올라가가지고 간접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제일 강하게 내리는 데가 북반부에서는 티베트하고 한반도다. 그 나와 있어요. 나사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티베트는 종교 중에 불교 국가입니다. 아주 돈독한 불교 국가고, 다라이라만이 뭐라 해서 거기도 기독교와는 다르지만은 굉장히 영성이 높은데요, 거기도. 우리 한반도가 또 영성으로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두 군데다가 우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파장을 아주 그냥 농축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 나라 일본에서 지진과 나고 쓰나미 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안 나잖아요. 응? 아니, 한반도에는 이런 축복의 파장이 내리는데 일본이나 중국에 안 내린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안 내리고 티베트에 내린다는 얘기. 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을 굉장히 축복하신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보면요, 백두산이라든가 뭐 우리 백두대간이나 여저 그 강원도의 산이나 그런데 산신령들이 산다는 전설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화도에도 뭐 무슨 신선원대입니다. 거기 그 만이산에 뭐 단군 왕검이 거기서 뭐 제사 지냈다는 말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한반도에 이런 축복의 그 양자파장이 내리는데 그 옛날 아주 성현들이 참 종교인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돌을 닦았다. 그 이 파장을 무의식 중에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무슨 가톨릭의 무슨 그 신부님께서 뭐 중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거 신문에 잘 안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무슨 뭐 암에다 합병증으로 뭐 무슨 뭐 누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 스님들은 그 왜 그럽니까? 아, 그분네들은 우지병이나 고질병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콤파스 성자에서 보내주는 이 파장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내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거 이 파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그냥 파장이 많이 와도 그 한반도에 살아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송과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송과선. 소나무 송자에 열매라는 과. 선은 분비라는 선.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너 눈 요 이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남자 여자들이 빨간 점 여기다 찍잖아요. 그것이 제3의 눈이다 그러는데 바로 그 점 빨간 점 찍는 그 안에 송과선이 있습니다. 뼈로 우리 해골 뼈로 다 닫혀 있고 그런 안에 있지만서도요 양자 파장은 뼈나 살을 다 통과합니다. 투시합니다. 양자 파장은 파장이 좀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콤파스 성좌에서 1초에 7번씩 회전하면서 하면서 보내오는 이 엄청난 파장, 적색, 녹색, 청색의 파장이 우리 송과선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게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사람 송과선이 닫혀 있어요. 영성을 생각 안 하면 송과선은 그냥 닫혀 있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기다 빨간 점을 찍는 이유는 잊지 말으라 이거야. 여기 송과선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그리로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송과선이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그러면은 음악을 두 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내가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상해서 뭐 이렇게 다 연구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우주 내가 지금 8개 강의하는 건 내 생각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 전부 연구된 거 사진과 뭐 그렇다고 누구 그러는 거 이런 거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송과선을 열어서 우주의 이 그 콤파스 그 성좌에서 하나님께서 18,700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펄서별 거기서 양자 파장이 18,700년 이후서부터는 막강하게 지구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있다는 걸 안 것이 1760 몇 년이에요. 63년인가 그래요. 그 프랑스 천문학자 발견인데 바하는 그 이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하는 우주에서 이러한 굉장한 특이한 양자 파장이 온다는 건 모르고 잡고 계세요. 그랬는데 바하가 원래는 우주에 관심 많았어요. 과학자가 될 앰비션이 있었어요. 바하 음악보다는.
그래서 수학 공부하고 케플러의 무슨 뭐 우주 이론이다 뭐 이런 거 코페르니쿠스 공부하고 그랬죠. 여기 바하가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작곡을 많이 남겼는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줄 네 개밖에 없어요. 줄 네 개밖에 없고 피아노 건반으로 화음을 여러 개를 짚고 낼 수 있는데 바이올린은 이 현을 켜는 게 두 줄밖에 못 켜요 한꺼번에. 그래서 화음도 뭐 두 줄 갖고 내는 화음입니다. 그렇게 제한된 연주법이에요 바이올린은. 어? 그러면 그걸로 그런 악기로 폴리포니를 만든다. 그 악기에서 여러 음이 나오게 만든다 하면은 연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하의 그 바이올린 독주곡이 말이에요. 아래에서 딴딴딴딴 딘딘딴딴 하는 멜로디라고 위에서는 디라드라디라디라 디라드라드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따라따라 딴딴딴딴 디라드라드라 딘딴딴딴 이거 아 힘들어. 연주가 불가능하게 그 바이올린 갖고 그런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것이 샤콘드라는 바이올린 독주곡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들으면 송과선이 열려요. 바하 선생님이 이 콤파스 성좌에서 보내는 이런 양자파장이 있는 줄 모르고 바이올린 악기를 가지고 우주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악기다 보니까 좀 파장이 약하기 때문에 송과선이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멜로디나 음악이나 화음이 우주음악이기 때문에 그걸 피아노로 바꿔놓은 곡이 있어요. 그래서 페리치오 부손이라는 사람이 바하의 그 바이올린 곡을 피아노 버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바하 부손이의 샤콘드예요. 그거를 밤 12시 전에 10시나 11시, 12시 그때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가만히 들으면 잠이 오려고 하니 그 음악을 들으면 잠이 옵니다. 오려고 그럴 때 비몽사몽 간의 송과선이 열립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어? 열리면 우리는 잠잘 때 이 콤파스 성좌에서 보내오는 양자 파장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잠자는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우주병이 걸렸을 때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주병에 걸리면은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콤파스 성좌의 제일 최근에 다섯째 손가락에 있는 그 자리에서 조그만 펄서별을 만드셔가지고 18,700년 전입니다. 거기서부터 1초에 7번씩 좌전을 하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런 펄서별이 없어요. 그렇게 빨리 회전하는 게 그것이 굉장히 강한 양자 파장으로 해서 지구에 도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파장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치료가 되고 우주병에 걸린 그런 아주 우주선이 아주 생명에 해로운 우주선이 내리더라도 중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송과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원숭이나 고릴라에게도 뭐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송과선이 있나 조사해봤는데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몸 안에 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송과선이 닫혀있는 게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 중에 제가 말씀드린 바하의 바이올린 곡 우주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들어도 좋고 그거보다 좀 더 강한 파장이라면 같은 음악인데 피아노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박현주 목사님께 그 바하의 샤콘드 바이올린 음악하고 피아노 음악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메일로 좀 보내줘서 내일서부터 주무시기 전에 그 음악을 은은히 귀에다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무의식 중에 성과선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리로 이 콤파스 성자에서 보내주는 이 양자 파장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습관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주의 어떤 아주 유해한 광선, 우리 몸에 아주 유해한 그런 것들이 다 중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져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콤파스 성자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까 그 그림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그 콤파스를 들고 하늘에서 창조하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콤파스 성자가 이렇게 해서 창조된 모양이다. 이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18,700년 전이면 최근의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콤파스 성자가 있었어요. 이전에 거기에 그 우리 지구에다가 강한 그 양자 파장을 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별을 창조하신 것이 그 초신성이 18,700년 전에 생겼어요. 그것도 다 나사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18,700년 이후부터는 지구에 굉장히 많이 양자 파장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남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우리 북반부에는 좀 굴절되고 반사되고 그런 거겠지만은 그래도 대기권에서 반사돼서 내려오는데 남반부에서 많이 오는 것이 반사돼서 내려오는 장소가 북반부에는 한반도하고 티베트다. 그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장을 우리가 받아서 우주병에 안 걸리고 또는 그런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될라 치면은 남반부 쪽에가 살아야죠. 어디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북반부에 살아도 제일 많이 양자 파장이 내리는 데가 우리 한반도다. 그 티베트. 그런데 물론 다른 데도 조금씩 이 파장이 내리겠죠. 그러나 우리 여기만큼 북방부에서는 강하지 않다.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매우 사랑하시고 이걸 축복하신다. 이런 오늘 콤파스 성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이제 남은 한 5분 동안에 내 신학적인 우리 8개 강의 중에서 우주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우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우주에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태양계를 탐색했다. 태양계를 탐색하고 보니까 태양계 어디에도 생명체를 가진 존재가 사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답답하면 타이탄이나 그런데 어디 지하에 물이 있는 데다가 우리 뭐 조개나 무슨 새우나 그런 걸 좀 가서 거기서 한번 길러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러므로서 지구 말고도 어디 생명체가 서식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덜 외로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타이탄을 많이 연구했죠. 그래서 타이탄 어떻게 연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를 지켜준다.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천체가 들어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냐. 그래서 45억 년 동안 지구가 무사한 겁니다. 이래 돼서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대우주 속에서 또 소우주로 내려가면 또 현미경에는 안 나타나는 10의 18승분의 1cm 뭐 이러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양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신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태양계가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겠지만은 그 은하계의 중심으로 자꾸 가까워져 가는데 그러면 일어나는 귀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콤파스 성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북반부나 남반부에서 무사히 살 수 있게끔 하셨다. 그런데 지금 나사에서 연구한 게 이거 하면 남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지만 북반부에는 좀 많이 내려오는데 덜 내려오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반도와 티베트가 제일 많이 내려오고 다른 데는 조금씩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물론 뭐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뭐 7,000명이 뭐 죽었다. 뭐 앞으로 더 죽는 사람이 나오면 사망했다는 그 숫자가 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러지만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은 뭐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큰 대우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도 소홀히 안 하시는 분이다. 아주 섬세하신 분이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과연 어떤 분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를 우주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